안녕하세요. 11월 1일 오후 17시 예보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는 예보가 알고 싶다 우진규입니다.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고 토요일 일요일까지 이번 주말까지 날씨에 대해서 좀 잠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수중경상과 우측에 합성 영상을 보여드리는 건데요. 지금 우선 좌측에 대기 상층별 수중경상을 보시면 우리나라는 주로 이 고압성 회전으로부터 떨어지는 이 하강류 영향을 받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 중부 내륙 쪽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따뜻한 공기가 굉장히 그 북쪽으로 강하게 밀어 올리면서 이쪽에서부터 지금 저기압성 소용돌이가 하나 만들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와 관련된 대기 하층부에서는 이와 같이 지상부로도 저기압이 발달을 하면서 구름대들이 폭넓게 발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면 우리나라 바로 서쪽 북서쪽 부근으로는 이와 같이 아무것도 없는 굉장히 넓은 고기압 영역대들이 지금 현재 버티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러한 고기압들은 지금 이러한 대기 상층부에서부터 떨어져 내려오는 차고 건조한 하강기류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대체로 지금 현재는 청명하고 좀 그런 날씨를 보이고 있죠. 물론 그 현재 뭐 미세먼지 농도가 좀 높아져서 이 좀 공기 질이 조금 다소 안 좋은 부분이 있지만 기상학적으로는 좀 맑은 날씨를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이제 내일 그리고 모레 주말 동안에는 앞으로 이 고기압이 점차 우리나라 동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해 나갈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시고 있는 이 차고 건조한 공기가 하강하는 영역들은 점차 동쪽으로 이동을 해 나갈 거기 때문에 앞으로 주로 하강기류가 형성되는 라인들은 이쪽 동해상 쪽으로 이동을 해 나갈 거고요. 그에 따라서 우리나라 북서쪽에 자리를 잡고 있는 고기압들은 주로 우리나라 동쪽으로 이동을 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우리나라 그 저 정북쪽으로 상부 이 그 고위도 쪽으로 올라가 보시면 여기 지금 이와 같이 저기압성 소용돌이를 하고 있는 다른 또 소용돌이들이 있어요. 근데 이 후면을 따라서 이와 같이 차고 건조한 공기가 추가로 내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고기압성 회전을 하고 있는 영역에서의 이 하강류와 이 북쪽으로부터 떨어져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시에 우리나라 쪽 이제 점차 동쪽 지방으로 이렇게 형성이 될 거기 때문에 앞으로 이 고기압은 이 주말 동안에 주로 일요일이 되겠는데요. 일요일 정도에는 우리나라 북동 쪽에 이렇게 자리를 잡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형태를 일기도상으로 표현해보면 이와 같습니다.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이쪽 그 소용돌이가 있는 쪽에서는 지상으로 저기압들이 발달을 해 있고요. 우리나라 북동 쪽으로는 고기압이 크게 자리를 잡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북쪽에도 이와 같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하강기류 영향을 받는 넓은 구역으로 해서 고기압이 또 한 차례 발달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와 같은 형태가 그대로 동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해 나가면서 우리나라는 주말 동안에 이 저기압에서 발달한 구름들의 상층운 영역들을 주로 되겠는데요. 좀 높은 중상층운의 구름대들이 앞으로 우리나라 쪽으로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주말 동안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맑은 날씨보다는 좀 구름이 좀 끼는 그런 날씨가 될 소지가 굉장히 좀 높다고 보이네요. 자, 그럼 이와 같은 형태를 조금 수증기 모의 영상 모델에서 그리는 바를 조금 보여드리면 네, 이와 같이 이제 오늘 밤부터가 되면 점차 아까 보셨던 이 저기압성 소용돌이 중에 전면에서 발달한 높은 구름대들이 다 우리나라를 덮는 그런 모습이 되는데 이게 2일부터 시작이 돼서 이제 전체적으로 3일까지 이어지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3일까지도 주로 이제 이러한 높은 구름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지금 그 우려가 되는 건 이제 동해안 쪽의 강수인데요. 이 동해안 쪽의 강수는 제가 앞서 이 일기도에서 보여드렸던 바와 같이 이 고기압이 앞으로 우리나라 북동 쪽에 자리를 잡는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게 북동 쪽에 자리를 잡게 되면 우리나라 쪽으로는 차가운 동풍류가 불어들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 부분을 연직다면으로 조금 잘라보게 되면 이렇게 산이 위치를 하고요. 동풍류가 불어들어서 강하게 산을 부딪혀서 이 상승하는 강제적 상승류가 생기기 때문에 여기서 비구름대가 이렇게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 동풍이 산맥을 타고 오르면서 만들어진 구름대 영향을 주로 받기 때문에 이 3일 쪽에는 주로 동해안 지방을 중심으로는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강원 영동하고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최대 막 20에서 60mm 정도의 다소 좀 많은 비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3일 쪽으로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3일 쪽에 대한 날씨는 동해안 지방을 중심으로는 좀 안 좋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주의해야 될 사항이 뭐냐면 이 3일날 후반에 보시면 이와 같이 우리나라 그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한 차례 강수가 지금 예측이 되고 있어요. 이 부분을 조금 수치자료에서 만들어낸 이 수증기 영상과 조금 결부를 지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 북쪽에서 3일날 후반이 되면 다시 한 차례 찬 공기들이 떨어져 내려옵니다. 그동안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 쪽으로는 동쪽에서는 그 비구름대들이 동풍류에서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와는 별개로 북쪽에서부터 이렇게 강한 찬 공기를 동반한 공기들이 우리나라 쪽으로 굉장히 강하게 밀려 내려오면서 이때 일시적으로 강한 불안정이 형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북쪽을 중심으로 비가 올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정확한 지점은 지금 현재 예보가 나가는 지점으로는 대략 충청도와 충청북도와 경기 동부 그리고 강원 영서 남부 정도로 해서 이쪽 에어리어에 비가 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천둥 번개를 동반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상층부에서 차고 건조한 공기가 내려오기 때문에 양은 적지만 굉장히 좀 요란한 그런 비가 내릴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주말 동안에 날씨 전망을 정리를 해보면 일단 내일까지는 뭐 구름은 좀 다소 끼지만 날씨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 그런 전개가 될 걸로 예상이 되고요. 일요일에는 동풍류가 점차 강해지기 때문에 이 동쪽 연안, 그러니까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비가 한 20에서 60mm 정도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3일날 후반 밤 정도가 되면 찬 공기가 북쪽에서부터 강하게 밀려 내려오기 때문에 굉장히 강한 불안정이 형성이 돼서 경기 동부, 그리고 충북 북부, 그리고 강원 영서 남부 쪽부에서 이 지역이 주로 이제 소낙성 강수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때는 모두 천둥 번개가 동반이 되기 때문에 조금 요란한 비가 되겠지만 양은 약 5에서 20mm 정도로 이제 약한 그런 양이 되겠습니다. 네, 이번 주말 전국은 대체로 맑거나 구름만 좀 다소 끼겠습니다. 하지만 이 동해안 쪽을 중심으로는 강수가 조금 예상이 되니까요. 주말에 나들이 하시는 분들은 계획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예보 알고 싶다 우준기였습니다.